노동부는 올 초 단체 급식실 조리사들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음식을 하며 나오는 연기로 인한 질병을 인정한 건데요. 조리사들의 산재 신청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조리사들의 폐암 진단을 공고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민소훈 기자입니다. 점심을 준비하는 학교 급식실입니다. 음식을 튀기면서 연기가 가득 찹니다. 30년 가까이 이런 환경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일해온 60대 여성 A씨는 3년 전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최근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조리 중에 나오는 연기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월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폐암 걸리고도 산재 인정 안 될 거라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보고 저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A씨처럼 폐암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한 급식 조리사는 전국적으로 43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5명이 산재를 인정받았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 조리실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고용노동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PET CT 촬영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현장 실태 조사와 함께 조리실 시설 개선을 위해 환기시설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노동부가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환영한 바이고 10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에 한해서도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노동계는 이와 함께 일회성 건강진단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기검진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